Kate, I overheard you're going back to work. The trick to making all this work. A good place to start. To work jitters? This is a safe place. Yeah, I got my first open house today. Not feeling totally solid about it. Detailed schedule, but I will be back for bath time, so if you want to forget, we'll just say goodbye. It's a traditional custom here. So, HR. Yes, this office. It's not already covered. Yeah. You can have it. Mo Daniels. The Sarah email perspective today with Happy Farms. I'd be happy to be your. So check with my girl. I don't know. I got somewhere to be. Sorry, yeah, I'm just trying to be.이거 진짜 궁금했는데 드디어 먹어봐요. 크림 진짜 많이 들었는데요? 와. 이거 생각보다 더 맛있어요. 제가 황치즈를 좀 좋아하기는 하는데 이거는 짠맛보다는 좀 단맛의 크림? 요거 아래에 체다치즈가 되게 두툼하게 들어있는 게 요 크림빵의 포인트인데 이게 진짜 맛있는데요? 유명한 이유가 있네요.
제가 진짜 오랜만에 마이프로틴에서 주문을 했어요. 그래서 지금 열어보려고요. 이거는 임팩트 웨이 프로틴 홋카이도 밀크 맛이에요. 아마 용량은 제가 250g 산 것 같은데 네, 250g 맞고요. 요거는 한번 좀 궁금하기도 해가지고 그냥 뭐 1kg짜리 안 사고 250으로 일단 사봤어요. 이거 먹고 맛있으면 나중에 또 사보려고요. 일단 패키지가 너무 귀여워요. 이거는 임팩트 웨이 아이솔레이트로 샀는데 그냥 웨이 프로틴이랑 좀 다르게 유당이 빠져있어서 아침에 먹고 했을 때 장에 부담이 좀 덜 가는 그런 제품인 것 같아서 아이솔레이트로 샀고요. 흑당 밀크티 맛이에요. 이거는 500g으로 샀어요. 요거는 임팩트 웨이 요것도 아이솔레이트로 샀고 기본이라고 말할 수 있는 초콜릿 스무스 맛으로 샀거든요. 제일 좀 호불호 덜 갈리고 가장 입문자들에게 추천하는 맛으로 초콜릿 스무스가 많이 언급이 되더라고요. 그래서 요거 사봤는데 요거는 제일 많이 먹을 것 같아서 1kg짜리로 샀습니다. 프로틴 가루는 이렇게 세 가지로 구매를 했고요. 요거는 제가 진짜 옛날부터 뭐 커피나 음료나 이런 데에도 같이 넣어서 먹고 요거트랑 진짜 잘 어울리는 플레이브 드롭스 토피 맛 요거 샀어요. 이거는 예전에도 몇 번이나 구매를 했는데도 질리지 않아서 많이 먹었던 거거든요. 요거는 좀 두고두고 먹을 수 있어서 같이 끼워가지고 구매를 했습니다. 제가 이번에는 마프 대란때 산 게 아니라서 그냥 간단히 이 정도만 사봤는데 다음에 마프 대란때에 구매하게 되면 좀 다양한 제품들, 뭐 프로틴, 바나, 간식들 같은 것도 사면 좋을 것 같아요. 아침에 운동하고 그 마이프로틴 프로틴 가루 배송 온 것 중에 흑당 밀크티 궁금해서 커피에다가 같이 탔어요. 많이 달지는 않고 커피랑 같이 섞으면 괜찮은데요? 흑당 밀크티라고 해서 좀 인위적인 흑설탕 맛이나 좀 너무 진한 좀 탄 설탕 맛 같은 거 날 줄 알았는데 괜찮아요.